마지막으로 할 요리는 무화과가 해산물보다는 육고기에 그 마리아주, 불어로 마리아주라고 그러는데 궁합, 음식 궁합이 육고기에 훨씬 잘 어울려요. 그래서 메인을 처음에는 베이컨, 그 다음에 이쪽에 돼지수육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이크 소스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무화과 잼을 이용한 스테이크 소스를 할 텐데 필요한 거는 이미 무화과 잼에 당분이라든가 어떤 응축된 무화과의 맛이 다 있잖아요. 거기에 물하고 양파하고 양파하고 마늘만 오일에 살짝 볶다가 무화과 잼하고 물을 넣어서 그냥 중화시켜서 드시면 돼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스테이크 소스는 일반적인 음식보다 간이 세야 돼요.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짜다 요 정도의 간이라야 돼요. 왜? 그 고기를 썰었을 때 찍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간까지 생각해서 소스의 간은 더 세야 돼요. 채끝이에요, 채끝. 아, 딱 보기 좋죠. 크게 그냥 그 뭐 고기 뭐 한번 먹으면 이 정도 드셔야죠. 맛있겠죠. 한국에 왔는데 겁없이 그냥 설의 마을에 딱 오픈하고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니네가 와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픈을 했죠. 참 건방진 생각이죠. 지금 생각해보면 철도 없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죠. 뭐 결국은 돈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팔고 뭐 이래저래 해서 3년간 적자를 봤어요.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.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했죠. 그러면은 셰프를 안 하면은 뭘 하면 행복할 것 같니? 하니까 답이 없어요. 음식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야죠 뭐 이러면 어쩌겠습니까? 맞죠? 무화과의 아름다운 변신 진경수 셰프였습니다.